비주얼! 완벽한 외모! 물오른 연기력! 물오른 연기력! 팬들을 사랑하는 남자 강지환! 아, 오랜만입니다. 강지환 씨! 반갑습니다. 자, 화창한 봄날 명동거리입니다. 팬들을 만나러 강지환 씨가 떴는데요. 로맨틱한 이벤트와 함께한 게릴라 데이트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 그나저나 강지환 씨, 오늘 팬분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 준비했다는 게 뭐죠? 네, 명동으로 오기 전 제작진과 미리 만난 강지환 씨, 꼭 들릴 곳이 있다고 해서입니다. 어딜까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 마음을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하얀 아주 이쁜 꽃을 준비했습니다. 예, 팬들을 위해 직접 꽃을 주문해 놓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받은 사랑을 미아카마 이 아름다운 꽃을 여러분들에게 선사하려고 갖고 왔어요. 어느 분한테 들어가요? 네, 꽃을 든 남자 강지환 씨의 깜짝 이벤트 팬들의 반응, 아, 대단했습니다. 너도 나도 꽃을 달라고요? 잘생겼어요. 네, 600만 불의 사나이 강지환 씨 작은 소리까지 다 듣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오셨어요? 악수. 테레비 밑에 나시다, 니혼나. 예, 이날 강지환 씨 알아보는 일본 팬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잘생겼어요? 네. 아니, 저 꽃 받고 싶어? 꽃 받고 싶다면 세요. 세? 세? 알겠어요. 예. 세? 아, 감사합니다. 우리 남자분 중에 받을 사람. 강지환 씨가 왜 좋은데요? 잘생겼어요. 대한민국에서 몇 등? 1등! 아, 강지환 씨 잘생겼단 말에 점수가 후하군요. 내가 가장 예쁘다 생각하는 사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분! 내가 가장 예뻐요? 내가 예뻐요! 말해야 돼요? 예. 말해야 돼요? 예. 그냥 보면 안 돼요? 예, 그냥 보기만 하겠습니다. 매력 세 가지만! 하나, 첫 번째! 잘생겼다! 척추가 길다! 야, 세 번째! 그냥 잘 입는다. 아, 옷을 잘 입는다. 아니, 척추가 길세요? 척추가 길다는 얘기는 또 살면서 처음 들어봤네요. 예, 저희도 처음 듣습니다. 어쨌건 칭찬이죠? 쉬다가 이렇게 또 갑자기 활동하면서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인사드리게 되니까 너무 지금 흥분되고 아주 정신 하나도 없는데요?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아요? 멋있어요. 네. 그렇구나. 강지환 씨와 호응하고 싶습니까? 네! 그렇다면 퀴즈를 맞춰야죠. 중 강지환의 본명은 무엇일까요? 1번 봉태규, 2번 조태규, 3번 고태규. 정답은? 액션. 3번! 땡! 정답은 2번 조태규입니다. 뜨겁게 봉, 예. 다른 쪽을 바라보시면 그냥 악수 정도만. 다음 도전자. 자, 하나, 둘, 셋! 오른쪽, 왼쪽 두 분 다 같은 쪽 축하드립니다. 안기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특별한 추억이 됐겠군요. 저도 오늘 깜짝 놀랐어요. 오늘 교복 입은 친구분들이 저를 많이 또 좋아해 주셔서 정말 아이돌 부럽지 않은 인기. 네, 이번에 성유리 씨와 또 영화로 함께했죠. 궁금하실 거 없습니까, 이번에? 유리 씨, 예. 몸매가 그렇게 유리 씨가 이쁜 줄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네. 이번 영화에서는 아주 짧은 과감한 노출을 많이 시도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군요. 시원한 거 좀 드실래요? 아, 예, 좀 그럴까요? 좀 뭐죠? 강지환 씨 매실티 사주실 분? 제가 이제 장난스럽게 한 말이었는데 진짜로 여고생이 사주겠대요. 아니, 괜찮아. 아니, 용돈이 얼만데? 네, 아니요. 괜찮아요? 누구를 위해서? 오빠를 위해서. 예. 괜찮아요? 아니, 야, 지금 내가, 스타와 내가, 팬이 내가, 서로 쏘겠다고 지금 실랑이 중입니다. 아니. 결국. 아니, 매니저분. 결국 매실티를 선물한 여고생 강지환 씨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아, 일단 친구. 팬들에게 즉석에서 네. 차를 사줍니다. 시원하게 한 떡 쏘죠? 와, 어떤 분. 남자분. 남자분. 예. 자, 내가 레모네이드를 먹어야 하는 이유. 지금 목이 말라서요. 아, 이보다 더 확실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죠? 어떤 분을 드릴까요? 자, 마지막 남은 음료수 강지환 씨 수고하는 경호팀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분 표정이 밝지가 않아요. 강지환 씨 좋아하시죠? 경호팀이에요, 경호팀. 한입 드세요. 네. 맛이 어떻습니까? 맛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시원하시죠? 오해하지 마세요. 기분 좋은 표정입니다. 아, 너무 재밌으시죠? 고마워요. 아, 예,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아,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내가 모델을 어떻게 해요? 모델이 뭐 애들 장난인 줄 알아? 네, 성유리 씨와 함께한 이번 영화로 곧 팬들을 만날 계획인데요. 혼미남을 벗고 외제재한 D라인의 파격변신 모습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딱 그 분장하고 거울 보고 딱 어떠셨어요?
화장품 광고나 뭐 이런 기타의 멋있는 그런 그 작품이나 그런 광고 나하고 이제 뭐 상관없는 거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김하늘 씨랑도 두 편을 하셨고 예. 송유리 씨랑도 두 편을 하셨어요. 그럼 좀 더 아름다운 여배우는 누굽니까? 개인적인 내 스타일에 맞췄을 때. 김하늘 씨는 지금 제가 이런 장동건 씨랑 지금 그렇죠. 송유리 씨가 아무래도 네. 처음 만난 그 자리에 꼭 감독님과 같이 예. 꼭 술 한잔하고 노래방까지 아, 노래방까지? 네, 노래방까지 어. 가죠, 웬만하면 처음에 미팅 때 처음 만났나? 네. 2008년 영화 영화는 영화다로 연이어 7개의 신인상을 휩쓸었던 강지환 씨 처음에는 조카하다가 다 휩쓸어버리자 네. 생각이 오, 사실상 오. 그런 욕심이 나중에 생기더라고요. 이왕 받는 거, 네. 이왕 생애 처음으로 받는 거 다 받자. 포털사이트의 프로필 추가하고 싶은 항목이 있으신지요? 사진 좀 바꿨으면 좋겠어. 그러세요. 연애가 중계 한번 바꿔봤습니다. 어때요? 마음에 드시나요? 연애할 때는 여자한테는 어떤 성격이세요? 여친 얘기하니까 예. 생각이 나는데 속된 말로 예. 한 명만 걸려놔. 아, 솔직한 답변. 아, 여자 진짜 날씨도 좋고 예. 돈도 좀 모아놨고요. 예. 아, 선물 다 줄 수 있고. 있는데 예. 한 분만 걸려라 진짜. 요즘이 딱 좋을 텐데. 네. 그렇군요. 아, 알겠습니다. 아, 주위에 보이는 모든 거 예. 가지실 수 있습니다. 가지실 수 있습니다. 돈 많은 우리 강지환 씨. 혹시 이것도 되나요? 굉장히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싶다. 차? 어, 차. 차는 좀. 차? 차는 이번에 차용사가 잘 돼요. 아, 네. 여성분들 참고하세요. 예, 정말 화창하니 오후에 네.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직접 가까이서 뵈니까 너무 좋았고요. 그 인기가 계속 꾸준히 가졌으면 좋겠고. 남자끼리 데이트하는 것도 재밌죠? 좋죠. 아, 저는 즐거웠어요. 전 정말 즐거웠어요, 강지원 씨. 팬들과 행복했던 게릴라 데이트 오래오래 기억해 주세요.